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맛있게 먹겠습니다. 뭐 위안을 삼는 것 같은데. 시청도 어떻게 이제 진짜 미쳤어. 미쳤다. 아니에요, 지금도 괜찮은데. 어젯밤에 야근할 때랑 지금이랑 분위기 너무 다르네. 어제 완전 경직돼가지고 됐었는데. 늦기 전에 근데 남해는 너무 멀어. 아들들이 놀러 올 때가 힘들어. 안 돼. 왜 4시간 30분 돼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바로 수아인데요. 정말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거, 그리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귀와 말에 행동이 같이 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사랑을 전해주신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은요, 수아 통역으로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함께 해주신 분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계신지 한번 들어가시죠. 이곳이 서울특별시 농아인이 협회. 정말 사랑을 전해주신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는데요. 정말 사랑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는 마음이거든요. 사진을 보니까 다양하게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안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분들이 주인공이세요. 이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시는지 직접 한번 들어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인사드렸죠? 이렇게 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여기 제가 왔는데, 대충 어떤 곳인지는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전 여기 수화통역사고요. 네, 서울 지역에 수화통역을 지원해주는 여기 지역지원본부입니다. 아, 지역본부요. 그러면 서울에 25개 구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모든 구를 다 총괄해서 업무를 맡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모든 구를 총괄하고 있는 거고요. 각 센터마다 또 그 다 지부가 있어서 그 구에 사시는 분들은 그 센터에서 또 관리를 다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수화 통역사면 말 그대로 네. 그 언어적인 문제를 수화로 통해서 이제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수화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어느 분들이세요? 청각장애인이시고요. 그분들을 저희가 농아인이라고 하시는데요. 네. 언어장애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청각장애이신 분들 저희가 통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네. 저희가 전해서 저기 수화 통역이 좀 필요한데 좀 모실게요. 그러면은 네네, 농아인 분들이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가서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농아인 분들이 전화를 하면 어떻게? 아, 그분들이 영상으로도 전화를 주시고요. 아. 예, 또 문자로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거든요. 아. 예, 그러면 가서. 그런 네. 방법이 있군요. 그러면은 그 지금 여기서 총괄하시는 거니까 그분들이 요청하시면은 거기 가셔서 이제 일을 도와주시는 건데. 네네. 죄송한 얘기지만 그 저기 비용도 이렇게 받으시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 농아인 분.